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여름 무더위에 정말 이 무더위를 식혀줄 만한 지구촌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더니 이제 지난 주간에 폐막을 했죠. 좀 허전하기도 합니다. 한국 양궁을 보는 그런 날씨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메달이 다섯 개 끝내줍니다. 그죠? 그 파리의 양궁 경기장이 앵발리드라는 경기장이 나폴레옹의 무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대요. 나폴레옹이 애국가를 다 외웠다고. 다섯 번을 들었기 때문에 애국가를 다 들었다고. 그런데 그런 낙마저 사라지니까 좀 서운합니다. 여러분, 뭐든 시작하면 뭐도 있다? 끝도 있다. 이 자리에 고3 수험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올 초 고3 아이들, 야, 끝이 없는 것 같아서, 그죠? 끝없는 수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다. 그런데 지금 긴 터널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 얼마 남지 않는 게 수능 시험일이죠. 긴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곧 있으면 소그룹 또 양육훈련이 개강이 되어지는데, 전도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모든 일에 결국이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있으면 오늘 펼쳐드렸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알파, 그러니까 헬라어 첫 글자이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태초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왜 그렇습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또 성자 하나님 또 같이 창조사에게 동참했으니까 알파요.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그날은 이 땅의 끝이기 때문에 정말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알파와 오메가를 뛰어넘어버려요. 이걸 뛰어넘어버리는 또 다른 세계를 소개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거룩한 성이라고, 시작과 마침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끝, 그 너머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유월드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스페인이 통치하던 저 유명한 지벌트 해협에 보면 헤라클레스라는 기둥이 있었다, 바위가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1492년까지는요 그 바위의 이름이 뭐였냐면 라틴어로 넥 플루스 울트라, 어떤 뜻이냐? 더 이상은 없다. 영어로 말하면 no more beyond. 그러니까 이 바위 더 이상은 나갈 수 없다, 그걸 상기시키는 표상이었죠. 고대인들은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 그 끝에 있는 거죠, 이베리아 반도 그 끝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페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생각에는 그곳이 바로 지구의 끝이다. 왜냐하면 지중해가 끝나니까 지구가 사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는 여기서 끝난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항해자나 선박에게 지브럴터 해협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1492년까지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1492년까지는 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1492년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지구의 끝을 용감하게 박차고 나가버려.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는데 참담한 벼락만 뚝 떨어지고 절벽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 지구의 끝을 뚫고 나가버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미지의 세계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라클레스 바위라는, 헤라클레스 기둥이라는 이 바위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 바뀐 이름이 지금 스페인의 국장, 국기와는 달리 이 문장, 그 국가에 사용하는 문장에 표기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양쪽 기둥에 리본으로 휘장에 글씨를 잡으세요. 한쪽은 뭐라고요? 플루스. 또 한쪽은 뭐라고요? 울트라. 사람들은 원래는 네 플러스 울트라에서 그 부정어 네를 떼내버렸어. 한쪽에는 플러스, 또 한쪽에는 울트라. 영어로 말하면 예전에는 no more beyond, 더 이상은 없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more beyond, 더 이상이 있다. 저 넘어가 있다. 없는 게 아니다. 몰라서 그렇지 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세상 끝에 서가지고는 no more beyond라고, 이 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외쳐요. 그러나 성경은 more beyond, 그 이상이 있다. 이 세상 넘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어딥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 세상 넘어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어딥니까? 천국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no more beyond,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냥 세상에 흠뻑 빠져 취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more beyond, 저 천국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세상 끝 저 너머, 그 너머를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오늘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을 펼쳐놓고 똑똑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날에 천국에서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갈 텐데 여러분 기대가 좀 되십니까? 아멘. 아멘을 좀 세게 해서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아, 나 천국 가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우리 부모님께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천국이 너무 가고 싶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샘솟아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준비한 천국은 어떤 것인가 따라 하십시다. 생명수강이 흐르는 곳이다. 흐르는 곳이다. 여러분, 사실 천국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로 오늘 본문에 22장을 펼쳐놨습니다만 21장부터 본격적으로 쭉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 무슨 얘기냐, 새 창조가 New Creation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처음 하늘이 없어요?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근데 다 없어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뭔가 새롭게 있다라고 말, 뭐가 있느냐 찾아보세요. 자, 오늘 본문 22장 1절 읽더랍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예,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쯤 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없어도 저를 위해서 있다고 거기에 끄덕여 주세요. 그 정도로 반응을 안 하면 제가 그냥 낙심돼서, 이쯤 되면 생명수의 강,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스스로를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잘 보셔야 됩니다. 1절을 맞을는데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하는지 1절을 읽으면 압니다. 국어를 하면 압니다. 안 읽어서 그렇지. 읽으십시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곳이.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흘러 넘치는 곳이. 그래서 그날의 천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을 이 육체적인 목마름, 물 한 잔 마시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 없죠? 유치원생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어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의 천국에서 그동안 답답했던 내 인생의 모든 해답들이 다 풀리는, 다 해결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또 천국은 어떤 것인가 따라 하십시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생명수 강만이 아니에요. 요한이 천국을 가로지르는 생명수의 강을 쭉 따라갔더니 또 뭘 발견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2절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아멘.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도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를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하게 막 이걸 비비꼬아가지고 저것들끼리 마음대로 막 그래가지고 양떼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자기들만 이 요한계시록의 영적인 신비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꼭 그래서 성경부로 양떼들을 홀게 해가지고는 인도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순진한 성도들은 또 오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꾸덕꾸덕 하고 막 어리숙하게 막 넘어가. 자 단디 보세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겔서 같이 병행해서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도 보지만 에스겔서도 보자고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서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풍성함이 넘치는 하늘나라. 그래서 어떤 빈곤도 어떤 결핍도 없는 곳, 어떤 부족도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곳이 저 너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뭐냐? 에스겔서를 계속 읽다 보면 아까 열매가 나왔잖아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어진다. 생명력이 넘쳐서 누구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치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이 선지자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 본 천국 그대로 신약에 사도연도 그걸 똑같이 보고 있는 거 똑같이. 2절 말미를 마저 읽어보십시다. 열두 가지 열매를 시작.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있더라고요? 치료하기 위하여 고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의 천국에서 우리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 지는 줄 믿습니다.
고통은 끝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과 요한 환상 중에 그걸 봤습니다. 환상 중에. 그러나 우리는 그날의 천국에서 이걸 목도할 거예요. 대면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기대하십니까? 아멘. 천국 가고 싶나요? 아멘. 기대를 하셔야 돼요. 반면에 천국에 생명수도 강도 있고 또 생명나무도 있고 근데 없는 게 있어. 뭐가 없냐 따라 하십시다.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다. 저주가 없는 곳이다. 저주가 없어.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그렇게 말해. 저주는 기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고들, 모든 저주의 뿌리는 죄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주가 없죠. 죄가 해결되어졌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더 이상 저주도 천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5절 또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여러분 왜 천국에 밤이 없나요? 왜 밤이 없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이어서 나오죠.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다시부터 다시.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분명히 조금 전에 왜 천국에는 밤이 없을까요? 그렇게 말했을 때 지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 거기에는 지구가 자전을 하거나 공전을 하거나 그런 곳이 없잖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쓸데없느냐?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니라. 아멘. 태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의 강체로 비춰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밤이 없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광채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등불이 소용없죠. 햇볕도 소용없죠. 태양도 소용없죠. 주님의 광채 앞에 그 어떤 어둠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불러달라고.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저주,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는, 발디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의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또한 죄로 말미암은 저주, 어떤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냥 생명수가 흐른다. 뭐 생명나무가 있다. 그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홀연히 변화되리니.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 아래에서 홀연히 변화되는, 우리를 다 변화시키는 이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천국을 소망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아프다 보니까 오늘 또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기에 불편하잖아요. 이게 막 소리가 뒤집어졌다가 나왔다가 에 그랬다가 막. 그래서 하나님 홀연히 변화된다고 했는데
나도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날의 천국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수 막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과실이 막 맺히고 어둠과 저주가 발붙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한 이 천국 누가 가느냐? 누가 갈 수 있느냐? 따라하십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하면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정확하게 비교되어 나옵니다. 이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봐야 돼.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정확하게 비교되어 나와요. 자, 먼저 15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는 자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일개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다 성 안에 밖에. 밖에 무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 쳐다만 본다. 못 들어간다. 자, 그런데 반면 새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들이 소개되어 있죠. 자, 14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이거 완전 꼭꼭 씹듯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서 이 생에 들어가는 자격이 얼마나 분명했으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성경이에요. 이런 걸 발견하면요 와 그래 막 똥글뱅이 치고 막 밑줄 긋고. 아까는 뭐라고 말했냐면 쫓겨나는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글이 끝나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에 들어갈 뭘 반다 말합니까? 이게 얼마나 분명했으면 얼마나 확증적이었으면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권세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자, 이 권세를 얻는 사람 어떤 사람이나 말해요? 14절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라고 하니까 성경을 좀 알고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생각해요. 왜 파피루스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말려가지고 쭉 펼쳐서 보는 그런 성경을 떠올려요. 여기에 두루마기는 뭘까요? 한복에도 있잖아요. 두루마기. 옷을 얘기하는 거, 옷을. 다시 말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예복을 준비한다. 우리 심령 속에 더러운 것들, 시기, 질투, 분쟁, 거짓, 음란, 주님을 거부하는 불신아 이런 것들을 뭐 한다? 회개한다. 두루마기를 빤다. 예복을 준비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천국 이런 곳이다, 천국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과도 같다. 다 오라고 말했는데 다 핑계를 대요. 그래서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종들을 불러다가 가서 누구든지 청하라.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누구든지 청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딱 지적해요. 어떻게 이러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드리는데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아요. 단 하나, 예복 준비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씻으라는 거예요.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두루마기를 빠는 자, 빠는 자 이렇게 나와요. 한글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을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한글을 잘 몰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떻게 빨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빨 수 있어요? 세탁기 좋아요. 근데 세탁기에는 죄가 안 씻어져요. 어떻게 씻어낼 수 있나요? 어떻게 빨 수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다시. 그 아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59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림. 오, 찬송이 좀 된다. 제가 마비가 오고 난 이후에 음정을 못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나도 김준혁 좀 산 만큼 아니지만 찬송을 좀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부러운지요. 근데 4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가사만 읽어드리지 말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 잡아줘요. 4절 모든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날에 천국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회개하셔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졌죠. 여러분이 정직하기만 한다면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한 명, 두 명, 세 명, 다섯 명 딱 물어보면 언제 회개기도를 했냐고, 언제 회개 기도를 했냐고, 언제 회개 기도를 했냐고, 그러면 대부분 머리를 긁을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의 회개가 필요 없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 회개할 거리가 뭐 짜들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회개하려면 뭐 내가 뭐 죄를 지어야 되나? 그래야 회개할 거리가 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눈물이 사라졌지. 옛날 한국교회는요, 이 교회 마룻바닥에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로 마룻바닥에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과거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뭐 가난했던 성도들 죄를 지어봐요. 뭘 죄를 짓습니까 솔직히? 아니 욕심을 내본들 뭘 욕심을 내요? 다 가난했는데. 그때는 포르노 야동도 없고 음란물도 없고 불륜에 빠질 모텔도 없고 로브 호텔도 없고 없었는데. 근데 희한하죠? 과거 그때는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죽을 죄인이야. 근데 지금은 구원받은 의인이야. 과거에는 주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으로 회개하는 성도, 지금은
구원받은 의인으로 어깨를 딱 펴고 있어요. 당당해요. 고개를 빳빳이 세고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가 가진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믿으면. 그런데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적어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것 때문에 애통해 할 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목이 메어서 그저 기도 말을 못 이어서 주야 주여를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믿음이죠. 근데 저는 불안해요. 한국교회 안에 의인들이 너무 많아.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앙칼지게 데모하듯이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할 줄 알았지, 그 십자가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내는 회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이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천국에 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가는가 따라 하십시다. 약속을 믿어야 한다. 약속을 믿어야 한다. 오늘 요한은요 계시록을 마치면서, 아니 성경 전체를 마치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사람을 소개합니다. 금지된 사람, 어떤 사람인가? 19절 읽을까요? 금지된 사람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눈여겨보신 사람, 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 뭐예요? 좀 전에는 두루마기였고 여기에는 뭐예요? 두루마리. 나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어. 이게 인근 성경 본문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두루마리. 이게 뭐예요? 성경. 아까 두루마기는 옷, 예복. 두루마리의 예언을 제하여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얻지 못한다. 제하여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66권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어떤 건 안 믿어. 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걸 안 믿어. 그걸 지 마음대로 해석해. 난 그걸 옳게 믿는 거라고 믿을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질문합니다.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그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축복 다시 복습하면 그 축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된 줄 알고 고개 빳빳하게 쳐드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며 예복을 준비한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사람.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날의 천국에서 이런 영광과 기쁨, 승리를 노래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이 언제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내가 이 세상 너머를 뚫고 나가든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 끝을 뚫고 나간다. 그게 뭔 말입니까? 초상이 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그러면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이 세상 넘어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가능하면 늦추고 싶어 하실까요? 실컷 막 약 올렸다가 천천히 천국에 축복을 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가능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빨리 인도하고 싶을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마음이 쏟아져 있어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12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20절 여러분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속히 그날에 천국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